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 이거. 근육 좀 찍어줘 이거. 말근육 한번 찍어줘 이거. 여기 찍으라고 여기. 죄송한데 주성이 찾았어요? 엉덩이? 예? 아니 이게 그 자전거 타는 건데. 사랑하게 될 줄 알. 우리 처음 만난 그날이. 오늘 저기 올티. 올티 만나려고. 올티가 그. 집에 산도 주자도 사실. 아, 아이고 이게 1년 만이네 플레이어 이후로.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참. 아이고 다. 어머, 자 다리를 왜 그래 이거? 아 제가 어제 다쳐가지고. 진짜 오랜만이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하신 형님. 아, 아니 잠깐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9월 18일부터 이제 청포라는 이름으로 가게 이제 술집을 홍대에서 차렸고요. 네. 랩을 해야지 가게를 차리면 어떻게 하? 요즘 같은 때에는 부업이. 어떻게 안경 벗어서 줘봐. 아 네네. 안경이 지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 뭐야? 아 형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비싼 건데 이건 안경 다리를 떨어지면 어떡해요? 돈이 하나도 없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 눈도 난시네. 아 걱정이 심하네. 눈도 난시야.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저희 엄마 오늘 촬영한다니까 그냥 너 안경 벗는 게 낫고. 원래 이 자리가 뭐였어 그러면? 네. 원래는 약간 수산집이었는데 횟집. 어쩐지 광어 냄새가 막 뒤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현재 올티가 홍대에서 하는 가게 청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난 사실 그래갖고 플레이어 끝나고 그때 내가 아마 팔로 했을걸? 아 진짜요? 근데 안 해줬더만. 와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아직도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해줘?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댓글에 밑에 썼어. 뭐 김용명입니다. 뭐 잘 인사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무 댓글도 안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좀 그렇다. 아니 제가 오늘 나는 그러고 계속 다음날 일어나면 팔로 안 됐네. 씨 왜 이러지? 또 DM을 보내볼까도 했어. DM 보내는 거 좀 그러지 내 나이에. 씨 또 이랬는데 또 안 됐어. 에이씨 모르겠다 내가 그래갖고 안 그래. 포기를 했지 그 이후로. 제가 오늘 촬영 끝나고 꼭 마파를 한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몰랐는데 올티가 이 디스랩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그러던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저도 자존심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플레이에서 한번 그러니까 아, 나는 솔직히 랩을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진짜 랩을 어떻게든 나는 진짜 내가 잘하는 부분대로 한 거예요. 명명막 홀리게로 명명 이렇게 말 해가지고 딱 했어. 근데 헬기가 누구야? 너야? 누구야?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 나를 왜 지금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기냐고. 그게 조회수가 한 160만에 나왔다니까 지금. 아니 형한테 어차피 발려버린 그 영상이 자꾸 안 보고 싶어 떠요 그러죠. 이러면서 나는 DM으로 캡처해서 누가 보내줘. 아 형님이 올티 바르셨어요 이렇게 보내준다니까. 그런 메시지 너무 많이 왔어. 그래 나한테도 메시지로 야 올티를 꺾은 용병 역시 천재적인 음악가다. 나는 볼스가 뭔지도 모르고 지네들이 정해준 걸 나한테 하라 그러니까 비트 좀 뭔 비트인지도 모르고 비트 주세요 하고. 야 근데 나 진짜 그게 그렇게 난 재밌을 줄 몰랐거든. 그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영상 그거 광고까지 찍었다니까 내가. 진짜요? 와, 대박이다. 너 18세 뭐 선거 안 해? 나와. 16세 선거 안 해? 나와. 19세부터 선거야.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다니까. 근데 나는 왜 뭐가 없냐? 근데 막상 다음 건 난데. 광고는 형이 찍은 거예요? 나도 안 주고 나도 좀 줘요 뭐라도. 쇼미더머니 9 안 하나? 올티 나가야지. 아, 저 안 나갔어요. 저는 플레이어 이후로. 아니 그게 뭐라고? 아니 플레이어가 뭐라고 그게? 그게 뭐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뭐라고? 내가 한 26세 남성을 망쳐놨네. 아 나.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올티 가게 청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뭐냐? 바로 용명이 오다 주었다. 그래서 오다 주었다 올티야. 너 주려고 선물. 자이언트 핑크한테 뭐 받은 거 들었지? 대충. 아야 못 들었어. 뭐 받았어? 바로 버렸나? 그럼 내가 쓴 거? 없어. 일단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아, 자 그래서 요거를 오다가 주었어.
이거 직접 내 전달을 우리 올테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플레이어 이후로 플레이어로 근데 40초 한 1년 됐나 우리? 맞아 맞아 거의 작년이었어. 아니 근데 나는 너를 인스타로 자주 봐. 근데 아니 팔로우 아니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왜 사랑이라는 건가? 글로리 용명. 글로리 용명. 아 형 몰랐어요. 형. 마팔로 아닌지 방금 눌렀어요. 드디어. 네. 에이, 감사합니다. 자. 자 한번 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야 아니 담배를 야, 나 이거 피도 아는데 디스 담배를 내가 왜 준지 모르겠어? 설마 저를 디스하셨어가지고 그렇게 맞추면 한 번에 맞추면 어떡하냐 한 서너 번에 맞춰야지 바로 맞추면 내가 그럼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용명 2,5 뭐 이건데 어. 뭐 이거 또 떨어졌지 그러면 맞아. 잠깐만! 여드름은 안 짜세요 오늘? 나 이런 방송 처음 봤어. 소감이 어때? 소감이요? 어. 만약에 플레이어 3가 나오면 그때도 출마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 불러만 주신다면 그리고 뭐 용명이 형 관련된 컨텐츠는 이제 앞으로 그냥 뭐든 그냥 제가 불러만 주신다면 흔쾌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올티가 또 이렇게 밖에서 계속 눈치 보시더라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 예, 선생님 이쪽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진짜 리얼이다. 네, 아 예. 뭐 촬영 중에 괜찮습니다. 예. 자, 아, 지금 여러분은 용명 이 오다 주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 그 개그맨 동료들이나 내 지인들고 여기서 지나가면은 수고해 알았어. 여기 뭐 양배차 씨나 뭐. 뭐 급 있는 애들 오겠어 여기까지. 뭐 안주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아우 저 뭐 파김치 계속 드릴게요. 파김치? 파김치. 오 나 파김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여기 저희가 너 어떻게 얘기했어 작가가? 서비스 안주로 어. 숭늉이랑 파김치를 드립니다. 와 익은 거? 익은 거. 아 너무 먹고 싶다. 아 파김치 이거 진짜 맛있는데. 오. 아 다 놀러 오시고요. 어. 오 자, 그래요. 네. 놀러 오시고 여러분들 우리 올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또 다음에 이어서 용명이 오다 주었다는 계속됩니다. 자, 올티와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배 안고. 아.